안녕, 하세, 유, 다작팟입니다. 네,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보려는 게 아니에요. 이건 페이크다! 네, 바로 막국수를 먹을 거예요. 페이크다! 바로 족발입니다. 크고 아름답죠? 이 탐스러운 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썩었니? 아, 아니구나. 개쩔어. 소스를 안 발라 먹었네요. 저희 치과 치료를 한번 심하게 할 것들 신경 치료를 그 최후의 만찬을 드리고 있습니다. 밥 이제 되니? 상추 싸 먹은 거는 이따 먹을게요. 아 이거 싸 먹어야 되는데 오늘 족발이고요. 불적은 이빨 치료하기 전에 아플까봐 일반 족발만 시켰습니다. 마지막 뜨끈한 국물에 주먹밥을 넣어서 개꿀맛. 당분간 식초 먹는 게 힘들 것 같아요. 야근할 때 봅시다. 떡을 좀, 아니, 떠보죠. 아, 미안합니다. 제가 요즘 이상한 걸 보고 있는데,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. 못 들은 거 해주세요. 아무튼 여러분들, 좋은 주말 되시고, 내일은 생방송에서 그 페나뜨 공모전 그거 한거 드디어 상품 온라인 이제 인증하고, 카트라이더 하고, 드비라고 할 건데, 드비램 아마 그 원격 대립강 할수 있어요. 내가 개인정보 입력해서 들어간 거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겠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금 되세요. 뿅.